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붙들어야 할 것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마르타처럼 바쁜 삶을 살면서도 마리아의 관상적 태도를 갖기를 바라신다. 잠시 루카복음에 나오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에 머물러 보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을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일 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르타는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좋은 마음에서 부엌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한 가운데 마음이 갈라져 버린다. 그러한 내적 상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드러난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영혼이 평화스럽지 못하다. 쉽게 불평과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가 쌓인다. 신경이 예민해져서 날카롭게 반응하게 된다. 마르타가 그런 상태인 것이다. 마르타는 부엌에서 일하다 말고 화가 나서 프라이팬을 쾅 내리친다. 얼마나 바쁠지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마리아는 나몰라라 하고 예수님 발치에서 가르침만 듣고 있단 말인가. 참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래서 마르타는 씩씩거리며 손님인 예수님께 따진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마르타의 이 말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홀로 수고하는 이가 갖는 감정이 가득 담겨져 있다. 집안 대소사에서 나 혼자만 죽어라 일한다는 생각이 들 때, 공동체 행사에서 나 혼자만 동분서주한다는 생각이 들 때 밀려오는 감정, 곧 억울함, 소외감, 심술, 좌절,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가득 담겨져 있다. 마르타가 직접 동생 마리아에게 일 좀 거들어 달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주님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한 것은 이런 뜻인지도 모른다. 예수님, 여기 있는 제 동생은 좀 별난해라서요. 제가 조용히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언니가 너무 바쁜데 좀 도와줄래? 하고 얘기해봤자 와서 도와줄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직접 마리아한테 가서 언니 좀 도와주거라 하고 말씀 좀 해주세요. 마르타가 동생이 아닌 주님께 직접 따지고 들면서 기대한 것은 주님의 따스한 위로였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수고에 대해 헤아려 달라는 바람이라고나 할까? 정말 미안하구나, 마르타야. 우리가 너무 무심했다.
너 혼자 부엌에서 땀 뻘뻘 흘리며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집안에서 편히 있었으니 정말 미안하다. 마리아야, 너도 어서 가서 언니의 일손을 거들어주렴. 하지만 주님은 마르타가 원하는 대로 위로해 주지 않으셨다. 오히려 마르타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하신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를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마르타도 음식 준비를 집어치우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으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은둔 생활을 하거나 성당에 앉아 온종일 기도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타에게 너도 어서 들어와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어라고 하지 않았다. 필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에다 어느 하나를 보충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건 반드시 지녀야 할 내적 태도, 곧 주님과 일치해 있는 태도를 가리킨다. 음식을 장만하든, 직장에서 일하든, 본당에서 행사 준비를 하든, 주님께 봉헌하고 주님 뜻을 찾는 내적 태도다. 수학자이며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우도단쪽 심장이 닿는 곳에 실록에 맨 메모지를 발견했다. 파스칼이 하느님 체험을 기록해 놓은 것이었다.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저녁 9시 반부터 자정 후 반 시간쯤까지 불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확실한 것, 확실한 것, 감정, 기쁨, 평화,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을 제외한 모든 것과 세상을 망각함,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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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파스칼은 살아계신 하느님과 은혜로운 만남에 깊이 감사했고 자신의 삶이 하느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래서 은총의 체험을 적어 심장 가까이 품고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자주 메모지를 만지곤 했다. 우리도 파스칼처럼 할 수 있다. 특별한 은총의 체험을 수첩에 기록하거나 종이에 적어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만지거나 꺼내 읽을 수 있다.